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온기 수리를 해볼 건데요. 며칠 전에 제가 약을 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가지고 교온기를 급하게 세워보니까 앞쪽 벨트가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큰 소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온기 바깥 벨트를 쉽게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교온기 수리를 해보러 가시죠. 제가 일단 교온기를 보니까 일단 커버가 일단 씌어져 있는데 이제 위에 아래로 이제 볼트가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트를 6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커버를 벗기려고 하니까 볼트를 풀고 이제 커버를 벗기려고 하니까 앞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이제 볼트 너트가 이렇게 두 개 아래 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만 해도 못 빼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위에 동그란데 이렇게 위에 요것도 빼야 같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같이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벨트가 안쪽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꼬여가지고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일단은 커버를 일단 벗겨봐야 이제 안에 어떻게 됐는지 일단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커버부터 일단 벗겨볼게요. 제가 교온기 커버를 벗겨보니까 지금 벨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꼬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못 쓸 것 같고 다른 벨트들은 자기들끼리 꼬여가지고 지금 앞쪽에 지금 이렇게 너덜너덜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일단 여쭤보니까 가릴 때 어차피 한꺼번에 세 개를 다 가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 개를 다 가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동에 가가지고 농기계 수리센터나 뭐 이런 데 가시면은 이제 이런 벨트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교온기 난발을 뭐 얘기를 하시거나 교온기가 어떻다 얘기하시면 인치를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68인치인가 봐요. B68이라고 적혔는데 68인치라고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제가 이게 세 개를 구매해 왔는데 이게 하나당 7,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사왔으니까 21,000원에 사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교온기 일단 저걸 자르고 이제 요 벨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위로 어차피 못 쓰니까 일단 요 벨트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거 벨트가 끼어가지고 자, 벨트를 꼽으실 때는 앞쪽에 여기 보시면 이게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돌아가다 보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걸으셔도 되는데 한 두 번째 정도 걸으셔가지고 첫 번째 여기는 앞쪽은 두 번째 걸고 뒤쪽은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줄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건 들어갔죠? 이게 두 번째, 첫 번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살짝 비틀면서 이걸 잡고 비틀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는데 이걸 또 한쪽으로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한쪽으로 일단 최대한 뒤로 당겨놓고 그럼 걸리거든요. 더 이상 안 당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밀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또 최대한 한쪽으로 이쪽으로 당겨줍니다. 당겨주시면 이게 일정 부분 가다가 서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줄을 한쪽으로 민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 이쪽 한쪽 부분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 이제 두 번째 걸려있죠. 자, 그러면 한쪽으로 일단 당깁니다. 항상 손은 조심하시고 이쪽으로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죠.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 이제 줄을
앞쪽으로 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걸렸죠? 그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시면 세 번째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줄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쪽으로 돌아갈 방향이면 최대한 이쪽으로 당겨줍니다. 줄을 당겨서. 그러면 여기에서 걸립니다. 걸리죠? 일정 부분 당기면 걸립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요것도 위에다 올려주고요. 그 다음 여기다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한쪽으로 일단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들어갔죠? 다시 또 한 칸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이쪽으로 당겨줍니다. 최대한. 그리고 또 걸리죠? 그러면 손을 이렇게 비튼 상태에서 밀어주고 다시 줄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넘어가고 있죠? 다시 이렇게. 자, 이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줄입니다. 다시 이걸 걸어주고, 아니다, 최대한 이쪽으로 당겨주시고, 당겨주죠. 그럼 걸리죠. 더 이상 안 당겨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걸어주시고, 이제 위로 이렇게 중간 부분은 이렇게 위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고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 줄을 앞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홍기 바깥 벨트 이렇게 세 개를 제가 꼽아 봤습니다. 포인트는 이쪽으로 넘기실 때 최대한 이렇게 당기셨다가 스톱을 하면 걸어 가지고 밀면 됩니다. 그 손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밀어 주시면 한 칸씩 넘어가거든요. 그렇고 굳이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코를 안 누르셔도 일정 부분은 돌아갔다가 섭니다. 그럼 이쪽으로 밀어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하실 때는 다시 반대편으로 했다가 밀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교홍기 벨트를 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기 중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커버를 꽂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